맥기니 우리 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병들의 교육 훈련 현장을 소개하는 훈련병의 품격.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대량 조리 실습 이론 수업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을 빠져나갔던 조리병들, 어디 가려는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대량 조리 실습의 첫 번째 이론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습장 밖으로 나가는 조리병들. 휴게시설에 마련된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 있는데요.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걸까요? 민기 형, 민기 형 같이 가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사이 조리병들을 기다리는 교관.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다 왔어? 예, 다 왔습니다. 정숙! 자, 정숙하고 빨리 모아야를 맞춰봐. 주모, 조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아까 단체급식 목적이 뭐라 했어? 안정적이고 유생적인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있다고 했어, 그지? 지금 유생이 안 됐어. 모자 써, 빨리. 시계 풀어.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할 건 해야죠. 각 조별로 식재료에 따른 조리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50인분의 밥을 할 수 있는 밥솥에 한 바가지에 15인분이 되는 바가지로 세 번 넣고 잘 씻어 불린 후 밥을 짓고 바삭한 식감과 튀김옷과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닭고기에 전분을 발라 튀길 준비를 하는 등 각자 맡은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조리병들. 그런데 전화 통화 후 소리를 질렀던 전한용 이병 옆에 동기들이 모여 있네요. 동기가 아니야? 아, 동기가? 내 앞에 보이는 게 뭔가 하나 먼저 한 밖에 없다. 바로 탈출. 아, 이게 40인분이니까. 250배, 50배, 50배. 왜? 50배지. 40배. 하루에 2천. 50배네. 야, 이거 50개로 먹으면 되겠다. 아니야. 한 번 할 때 2천이라고. 한 번 할 때 2천. 하루가 아니라. 아, 육군훈련소로 부대 배치를 받은 거군요. 그 사실을 부모님께 확인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모양인데 까맣게 탄 가마솥 마냥 전이병의 마음도 타들어가나 봅니다. 어느덧 조리된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제 각자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습니다. 조리병들은 오전과 오후 실습 시간에 만든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는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가 동기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았을까요?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네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를 뜨겁게 불태웠던 대량 조리 실습장. 각종 조리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야전에서 조리병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